마지막 보도국 출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뉴스데스크 앵커로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았습니다. 언젠가 오늘이 올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돼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지만 매일 저녁 함께했던 여러분과 또 소중한 동료들과 헤어지는 게 많이 섭섭하고 슬프더라고요. 아, 귀여워. 앵커로서 정말 많이 부족했는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동료들 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아침부터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가서 책을 한바탕 가져왔고요. 이제 마지막 주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화이팅! 오늘의 메뉴는 무엇이냐? 오므라이스 아니면 찜닭. 마지막 녹음! 저는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진짜? 누구 나오는데? 아, 오케이. 해볼게요. 스튜디오 도착. 안녕.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무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여기 좀 찢어졌어요. 어쨌든 오늘도 읽고 시작. 새로운 큐티 책입니다. 5월달.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섭섭한 마음에서 섭섭은 정말 없었고 시원만 있었거든요. 워낙 너무 열심히 했다고 저 스스로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진짜 영혼까지 다 바쳐서 열심히 했어가지고 아쉬움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이 보도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 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좀 서운하고 섭섭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너무 좋은 분들하고 같이 했어가지고 딱 그거 하나 아쉽고 다른 거는 다 시원한 마음.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의 점심 해떡밥입니다. 카메라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SD카드 하나 더 샀어요. 128기가.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크림 가는 중.
뉴스 데스크 마지막 출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도국 출근입니다. 와, 기분이 이상하네. 정들었던 사무실. 희준이가 놓고 간 거예요. 고마워, 희준아. 잘 먹을게. 만두국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자리를 떠나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상샷도 마지막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정이 마음에 들었던 자리라서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고마워. 감동. 이 행복한 길만 걸어요. 맞아. 원래 그런 걸 좀. 링. 속눈썹 괜찮아요? 아, 여기 끝에가 색깔도 좀 가져가. 살짝 눈물이 났거든요. 외국엔 조금. 혹시 막 이따가 속눈썹 떨어지면 어떡하냐. 수입입니다. 발소리한다 발 아름다살포시 머리맡에 두고서 오늘 목표가 울지 않으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 해야 돼. 오늘 목표가 울지 않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스 개편으로 인해서 오늘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의 오늘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전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MBC가 계속해서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Dreaming of you, dreaming of you. 우주를 접어 달려 널 내보내. Dreaming of you, dreaming of you. 구름도 제일 달고 달콤한 반대편 해엄지한 가보장 발밑에 펼쳐진 사탕 맛은 나수 달콤하게 흩어진 신병선에 앉아서 쉴까 Dreaming of you Dreaming of you 우주를 접어 달려 널 내 품에 Dreaming of you Dreaming of you 영원 속에 내 마음이 진속 엄마 이젠 우린 안 울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행히도 잘 참았어요. 오늘 진짜 많이 선배님들 후배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